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야, 니네 중에 도대체 누가 미인이라는 거냐? 이렇게 함부로 입놀리면 그녀들에게 혼쭐난다. 세 번째 능력자는 조선을 구하는 세 명의 미녀들. 죄명 부녀자 납치 공갑 현상금 1천. 때는 조선시대. 시작할까? 직업이 현상금 사냥꾼인 세 여자. 뭘 놀래. 곱게 가자. 비상한 두뇌 회전 능력, 넘치는 카리스마로 못하는 게 없는 만능 리더 진옥과 허당기 넘치는 유부녀 검객 홍단. 그리고 또 한 명, 말보단 주먹, 머리보단 몸을 쓰는 행동대장 막내 가비. 미녀 삼총사가 뜨는 날에는 조선 팔도가 휘청거렸다는데 과연 어느 정도일지. 이렇게 귀여운 척 하다가도 금세 액션퀸의 면모를 드러내는 하지원, 리더 진홍 역을 맡았고, 막무가내 코믹 연기를 선보여온 강예원이 유부녀 검객 홍단을 연기. 그치. 아이돌 출신 가인이 막내 가비를 맡아 액션 여배우로 신구식. 또한 비밀 검객 주상욱과 허술한 사부 고창석도 영화의 비밀 무기다. 현상범 잡던 그녀들이 어쩌다 조선을 구하게 됐는지 그 사연이 곧 공개된다.